어느 날 제가 이제 지방에 설교하러 갔다 왔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이제 새벽 늦게 들어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야, 남편이 너무 고생하고 왔는데 보자마자 울면 어떡해? 그랬더니 아는데 나도 몇 달 동안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우는 거야. 이제 아내가 일주일에 네 번씩 아들을 데리고 아동발달센터에 갔거든요. 영통에 수원의 영통에 이제 김은실 아동발달센터라는 데를 다녔는데요. 일주일에 네 번씩 가니까 아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. 우리 아이가 단순히 말이 늦거나 금방 좋아질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고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. 아, 저도 너무 두렵더라고요. 사실 아이가 그런 것이 좀 무섭더라고요, 인생에. 그래서 아내는 저보다 강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막 무너져서 우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되나. 저도 울고 싶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게 이제 막 거의 목에서 말을 끄집어내는 심정으로 아내한테 여보, 내가 기도했는데,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식을 건강하게 하시고, 뇌를 만져주시고, 고쳐주시겠다는 내가 응답을 받았어. 네, 확실치는 않았는데요.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,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을 계속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, 아내가 너무 낙담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. 아내가 그 말을 너무 믿는 거예요. 그랬냐고. 얼굴이 너무 밝아지니까 또 그것도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, 여보, 이리 와요. 하면서 이제 안고 기도를 했죠. 하나님, 우리 아들의 뇌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,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약속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왔는데, 자네도 은혜가 되더라고. 아, 이게 약속이구나. 제가 가장 많이 만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거든요. 그래서, 아,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. 그래서 기도를 마쳤더니 아내가 막 울고 얼굴이 밝아졌죠. 그래서, 여보, 인생을 무서워하지 마. 이렇게. 사실 저는 무서웠는데. 그래서 아내는 푹 자고, 저는 이제, 또 아내가 우울증 올까봐 되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